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한 번에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딱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고 일어났더니 암이 생겼다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랜 세월 암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 덩어리가 되고, 이것이 우연한 검사에 의해서 혹은 우리가 의도했던 검사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암이 형성되는 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고, 거기서 우리는 암이 생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한번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 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의 발생과 증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혈류, 혈액입니다. 우리가 이 혈액만 잘 보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암이 생길지 안 생길지를 알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혈액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맑은 혈액을 의미합니다. 맑은 혈액. 혈액이 맑아서 잘 흘러가면은 온몸에 산소와 영양을 원활하게 전달해 주고요. 동시에 노폐물을 흡수하는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맑은 혈액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뭐 더러운 혈액? 이런 거 아니고요. 뭐 더럽다는 의미도 맞겠지만 끈적이는 혈액입니다. 끈적이는 혈액. 그래서 좋은 혈액은 맑은 혈액이고 나쁜 혈액은 끈적이는 혈액이다. 끈적이면 당연히 혈류가 잘 흐르지 않겠죠? 이 끈적인다라는 것은 혈액의 점성이 증가해서 이제 가느다란 혈관, 특히 이제 모세혈관을 원활하게 흐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 생수는 물이 잘 흐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꿀을 탄다든지 아니면 설탕을 막 진하게 탔어요. 그러면 이게 끈적끈적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점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쁜 혈액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끈적이는 혈액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혈소판이 백혈구에 부착해 덩어리가 되는 것과 적혈구의 막이 유연성을 잃고 굳어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것은 백혈구가 혈소판이랑 결합이 돼가지고 덩어리가 되거나 적혈구의 막이 유연성을 잃고 굳어지면서 혈액이 이제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혈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적혈구는 한 가운데가 파인 동그란 쿠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적혈구는 이 적혈구가 유연하게 말리거나 휘어서 뭔가 혈관을 쉽게 쉽게 통과 잘 합니다. 근데 이제 적혈구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러면은 이 변형이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이게 적혈구의 모습입니다. 가운데가 이제 조금 패인 게 보이시죠? 적혈구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우리 혈액 속에는 이 수많은 적혈구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혈구가 동그랗잖아요. 이 동그란 적혈구가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가. 이 적혈구가 이제 내가 적혈구가 좁은 곳을 통과할 때도 있을 거고, 좀 휘어 있는 곳을 통과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혈구의 원래 크기보다 좁은 공간을 가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적혈구가 변형능이라는 걸 이제 해야 되는데, 변형능이라는 건 적혈구가 얼마나 잘 휘어지고 잘 이런 걸 통과할 수 있게 잘 모양을 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의 맑기를 조사하는 MCFAN 기기를 활용한 자료를 보면요, 7뮤, 유자라고 생긴 걸 이제 뮤라고 읽더라고요. 7뮤, 이 7뮤가 모세혈관의 폭입니다. 근데 적혈구의 크기는 9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혈구가 모세혈관보다 크기가 큰 거죠. 그럼 크기가 큰 적혈구가 이거보다 작은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혈구가 변형능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이 크기에 맞춰서 몸을 좀 구긴다든지 접는다든지
뭔가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변형시켜서 그 좁은 공간을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형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죠? 변형이 안 되면 원래 크기가 크니까 그 좁은 공간을 통과할 수 없겠죠. 즉,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통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가 통과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적혈구가 여러 가지 뭐 산소나 뭐 여러 가지 뭐 영양분 이런 거를 모세혈관을 타고 곳곳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모세혈관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제 산소와 영양분 이런 것들을 이제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적혈구 말고 백혈구가 있죠. 백혈구는 무려 크기가 20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모세혈관이 아까 전에 7μ라고 그랬죠. 모세혈관 7μ라고 했는데 백혈구는 20μ입니다. 백혈구도 마찬가지로 이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는 자신의 형상을 바꾸고 아메바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메바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좀 이해되실 거예요. 밑에 사진 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인 제일 왼쪽에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데 이 안에 수많은 일종의 뭐 백혈구가 있다고 해볼게요. 백혈구가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백혈구들이 이 오른쪽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오른쪽 그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른쪽 그 끝에가 조금 이제 굵어진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아메바 운동인 거예요. 이 수많은 안에 있는 세포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가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백혈구가 이제 일로 가게 된 거죠. 이게 뭐 사진에 백혈구라는 거 아니에요? 아메바 운동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형상을 바꾸면서 아메바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져서 백혈구에 혈소판이 부착이 되면은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운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을까요? 백혈구가 자신의 그 변형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혈관에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말초순환이 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액이 나빠지면요. 혈액이 나빠지면은 우리가 이 손끝 발끝에 모세혈관이 쫙 퍼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적혈구 백혈구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영양분 공급 못 받죠? 산소 공급 못 받죠? 특히 백혈구는 이제 우리 몸에 수없이 생겼다 죽는 암세포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거든요. 근데 혈류가 좋지 않아서 백혈구가 그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과 못해서 손끝 발끝 이런 데 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암이 저기 발생해서 막 증식하고 있는데 백혈구가 몸이 거대해져가지고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백혈구가 가서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백혈구가 비대해지고 뚱뚱해지고 커져가지고 그 현장에 못 가니까 암세포는 계속 거기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면역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공백의 틈을 타서 암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암이 생길지 안 생길지 아는 방법 뭐 다 좋죠. 여러 가지 검사도 있고 좋지만 혈액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신다면은 뭐 질병이나 통증이 생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혈액 관리 잘 못한다는 거죠. 튀긴 거 먹죠. 고기 먹죠. 혈액이 안 좋아지는 것들 뭐 단 거 먹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혈액이 좋아질 리가 없죠. 탁해지고 자꾸 더러워지고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적혈구와 백혈구가 이제 그 변형능을 잘 못하고 우리 몸 곳곳에 퍼지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면역에 공백이 생기고 영양 공급에 공백이 생기고 산소에 공백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우리 몸이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암세포가 당연히 자라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여러분들 이 혈액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뭔가를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음식이 내 혈액을 깨끗하게 할까 더럽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라.
콜라 벌써 생각만 해도 벌써 끈적끈적 벌써 그러잖아요. 내가 이 콜라를 먹었다. 내 혈액이 맑고 깨끗하게 투명해질까요? 딱 생각해도 끈적끈적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이건 혈액에 나쁜 음식이다. 이렇게 안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혈액, 혈류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식단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